자, 계속해서 본문 15번 문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Please share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here 라는 요청에 제일 먼저 I am Minnie from Korea. Minnie from Korea가 답을 했고요. 그 동네에서 하는 얘가 이제 뭐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에 있었는데 미니는 a member. Minnie is a member of the 글로벌 커뮤니티 클럽이고요. 회원이고 그다음에 뭐 my club aims, her club aims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목표인데 의사소통하는 이유는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죠. 다양한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문화가 있어. 그 중에 하나인 뭐 they 뭐 she made she produced a video about 뭐 the lantern festival이었나? festival in our village였고 뭐 5000회의 뭐 기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순환이가 뭐 우리 동네는 water festival 하는데 나도 너희들 것 같은 뭐 produce We, 뭐, I'd like to make a video like yours. 뭐,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 Hi, my name is Joe. I'm from Australia. 나는 내 이름 조고, 그 다음에 호주 출신이야. 뭐, 요거 이제 요렇게 그대로 없앨 수 있겠죠. 없애고 한 문장 하면, My name is Joe from Australia. 이렇게도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few weeks ago 아까 전에 미니는 a week ago였어 일주일 전이었고요 얘는 a few weeks ago 몇주 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a few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은 a few books money 중에서 a few books밖에 안 되죠 a few books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a few가 수량 형용사로서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질 수 있고 의미적으로는 some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ome weeks ago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다. some 같은 경우에는 뭐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고 이렇죠. some은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a few는 a few하고 또 이제 뭐하고 비교한다? a little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a little ATTLE money밖에 안 되죠. 그래서 some이 a few의 의미와 a little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a little money.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어가 없어지면은 부정적 의미. few books 하면 거의 없는 책. little money 하면 거의 없는 돈. 이런 거 된다는 거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a few랑 연결 지어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week의 형태가 아니고 weeks라는 복수형이 와야 되겠고. a few weeks earlier. 며칠 전에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y teacher 선생님께서 showed u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 자 여기서 이제 일단 showed u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에선 전체적으로 구조가 show A에게 B를의 구조.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죠. A에게 B를 보여주다라는 표현이죠. 현재 그래서 사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3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그래서 us가 문장 끝으로 빠지겠죠. showed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뭐로 쓰다? to us로 하면 3형식 전환된 거다. 그래서 show는 전치사 to를 쓰고 뭐 make나 by 같은 경우에 for를 쓰고 그 다음에 ask는 of 쓴다는 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of가 있는 거 오이씨 of는 ask일 때 of인데 도대체 여기 왜 of냐 하면 그걸 물어보면 자 여기 뭐뭐 뭐 to를 쓴다 for를 쓴다 of를 쓴다 이 규칙은 그 수여 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걸 받은 사람은 우리니까 여기에 to us가 돼야 되는 거지 학생 해냐에 있는 학생들이 사진을 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 거지 이 보여주는 행동을 수여받은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o us가 되면 되는 거지 뭐 선생님 이상해요 show는 to 쓴다 그랬는데 to는 안 보이고 of 보이고 in 보이고 to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따구 소리 하면 멍청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여받는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 to냐, for냐, of냐 따지는 거고요. 여기에 of를 붙인 이유는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뭐, 꽃사진 같은 경우에, 뭐, picture of flowers. 뭐, 여기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이니까, pictures. 한 장만 보여주신 게 아니니까, 복수형 썼죠.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들이란 표현이니까, pictures. 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란 말입니다. pictures of students. 그 다음에 케냐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in 케냐죠. 오케이. 아까 전에 in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people in need 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students in Kenya 하니까 케냐에 있는 학생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일은 students 사람이라는 거, 복수라는 거두 가지 생각하고 who are가 that are가 생략된 거죠. 후치 수식 예,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 students that who are in Kenya 또는 뭐 that are in Kenya.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 있으면 생략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of 그리고 여기는 in이라는 거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요게 students in Kenya가 전달하는 게 케냐의 학생들이니까 사실 students in Kenya라고 표현해도 되고 케냐의 학생들이니까 Kenyan students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pictures of Kenyan students, Korean에 해당되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Korean, Kenyan students 이렇게 하면 국가 형용사형이 되죠. Pictures of Kenyan student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자.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형식 사형식으로 돼 있는데 us가 뒤로 빠지면 to us 이런 얘기 했고요. 자, 사진이 좋은 풍경이 아니었는 모양입니다. Sadly, 슬프게도 they were all using 그들 모두 사용 중이었죠. 비닐봉투를 where to carry their bags. 자, 그래서 여기에는 sad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어찌시, 어찌 사용 중이었다. 슬프게도 그들은 모두 사용 중이었다. 그래서 여기 어찌 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 사용 중이었다. 슬프게도 그들은 모두 사용 중이었다. 부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 저 앞에서 amazingly we got 할 때도 부사 와야 되는 자리였죠. 형용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앨리스가 하는 말. 뭐, 그 멋져 보인다, 환상적으로 보인다 할 때는 또 부사가 오면 안 되는 자리죠. looks fantastic. looks amazingly가 아니고 looks amazing 이런 거가 형용사 올 자리, 부사 올 자리 구분하는 문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y는 students in Kenya 또는 뭐 the Kenyan students 여기 잘 설명해 놨네요. 암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들은 헤냐의 학생들은 모두 자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형. 자 그러면 여기도 who are나 that are보다는 시제 일치에 의해서 were가 낫겠네요. who were. fact니까 are 해도 상관없고요. 뭐 시제 일치 were 해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they were all using 그들 모두 사용하는 중이었다. 요거 이제 중1 때 배웠던 과거 진행형이고 using은 사용하는 중이냐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사용하는 중인이었었다. 과거 진행형 현재 분사다 using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그 다음에 to carry their bags는 그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기 가지고 다니기 위하여라는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맞죠?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네. 왜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왜 그들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니? why were they all using plastic bags라는 질문. why were they using? 왜 사용 중이었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의도죠. 의도. 보통 뭐 문법 교재에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어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저는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자, 그럼 여기 얘기했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할지 눈치챘죠. 그래서 이 자리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수 있죠. In order to carry their bags. So as to carry their bags. 그들의 책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가방이 아니고 비닐봉투를 사용 중이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adly의 형태, they가 가리키는 게 뭐냐? 과거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다. In order to carry their bags다라는 얘기, care books, in order to carry their books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 모양이죠. My class decided to raise money. 그래서 우리 반은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Decide는 want 종족이죠. want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raise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 하면 to raise밖에 안 되죠. 여기 decided가 있는 이상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만을 what에 대한 데다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decide want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명사적용법이죠. 명사적용법이니까 또 여기다가 또 in order to 넣겠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to 부정사 여기 하나 있는데 또 나왔어. 자, 돈은 돈인데 뭐 하기 위한 돈? 그들에게 새 학교 가방을 보내주기 위한 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저기 보내기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요렇게 얘랑 똑같은 위에 이거랑 똑같은 의도의 부사적용법이라고 봐도 되고요. 얘는 형용사적용법으로 봐도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설명하셨는지 아니면 부사적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고 설명하셨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뭐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to 부정사 용법이 예하고 to carry their books하고 to send them new school bags하고 같냐 다르냐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한테 여러분들의 숙제. 요거 to 부정사 용법 뭐냐? 요거 to 부정사 용법 뭐냐? 혹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거 무슨 용법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얘는 뭐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만 send them new school bags에 1, 2, 3, 4, 5 하면 이거 보내다 누구에게 가면 whom 보이고 what 보이니까 지금 요 부분만 따지면 send them new school bags는 몇형식이다 4형식 구성되어 있고 3형식 전환하면 to send new school bags to them이 되겠죠. to them이고요. them은 the Kenyan students겠죠. 케냐의 학생들에게 새 학교 가방을 보내기 위하여 모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봐도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로 봐도 되고 여기는 in order to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send가 사형식 동사다. whom 오고 what 올수 있다. 여기에 이 부분만 따지면 사형식이다 되고요. 자, 그래서 decide는 to도만 좋아하니까 raise의 형태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금하다 통째로 raise money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형용사적용법일 수도 있고 부사적용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금을 할 방법을 19번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했냐? 쿠키와 음료수를 팔았죠. We sold cookies and drinks and raised. 그리고 모금했다. 600달러를. 자, raised는 왜이 형태가 되어야 하면 접속사 and, 그 다음에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we만 생략됐죠. we sold가 과거 시제로 표현됐으니까, we raised도 똑같이. 우리는 팔았고, 그리고 모았다. 그 다음에 raised 대신 쓸수 있는 건 collected가 된다. And we collected 600달러. 오케이. 그 다음에 60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 달러를 너희들은 모금했니? 뭐 얼마나 많이 모았니? How much money? 이렇게 물어도 되고요. How much money? 그 다음에 너희들은 과거에 모았니? Did you raise?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달러나 모았니? 하고 싶으면 money는 셀수 없으니까 much랑 어울리겠죠? 하지만 dollars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몇 달러나 모았니 할 때는 how many dollars did you 이건 똑같이 쓰면 되죠. did you raise 그래서 모금한 금액이 궁금하면 how much did you raise how much money did you raise how many dollars did you rais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머니는 셀수 없는 명사고요. 달러는 셀수 있는 명사다. 그 다음에 we hope 대시죠 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생략된 that. 첫 번째 조건 뭐하는 대시다, 접속사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다. 그런데 얘가 무슨 어자리 있다? 호프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완벽한 문장 이렇게 보이죠. 케냐의 학생들이 행복해야 한다. 뭐를 가지고서? 새 가방들을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라고 봐도 되겠고요. 뭐뭇을 가지고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뭐 뭐뭐를 사용하여 또 가능은 합니다. 뭐로 봐도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외워야 할 수거. 자, 우리 뭐 전치사 외워야 된다. 뭐 뭐를 찍은 사진, pictures of 어디에 있는 학생들, students in Kenya. 뭐 전치사들 외우라고 선생님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뭐뭐에 뭐뭐로 행복해하다 할 때는 be happy with이니까 빈칸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be happy with 뭐뭐에 만족해한다. 뭐 happy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pleasing입니까? pleased입니까? pleased. We hope that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행복해하게 하는 것을 케냐의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를 가지고서? 새 가방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응 왕하고 코즈 가는데 왕이란 친구는 awesome, amazing, terrific. 테러블은 반대말. 자, 그 다음에 I'm sure 또 되시죠. That 겉 만듦 되시죠. 나는 확신한다. 그들이 케냐의 학생들이죠. The Kenyan students입니다. 계속해서 The Kenyan students 또는 The students in Kenya will like the bags.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있죠. Be sure that 주어 will 동사 운용. 자, 그래서 이거는 뭐뭐를 확신 표현하기라 했습니다. 확신 말하기 표현. 확신 말하기. Okay, I'm sure that he is a spy. 뭐 이런 거. I'm sure he is a spy. 나는 확신해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중으로 확신 말하기. I'm sure that 완벽한 문장. 뭐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I'm sure 완벽한 문장 하면 말하는 사람의 확신 표현하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코조는 you did something wonderful. 여기다가 뭐 요거 해석하면 너희들이 했다 뭐 아주 멋 끝내주는 어떤 일을 해냈다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이란 말을 너희들은 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멋진 일을 이렇게 하면 something wonderful to help them 요런 거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 붙일 수도 있는데 요거 뭐 주의해야 되는 문법이다. 어순주의 문법이죠. You did something wonderful to help them. 됐습니까? 또는 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뭔가를 끝내주는 일을 했다 이런 것도 덧붙일 수 있으니까 to make them happy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뭔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You did something wonderful to make them happy. You did something wonderful to help them.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이렇게 뒤에 붙이면 좀더 좋은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주의 조어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내용입니다. 자, 호주 출신의 조입니다. 몇주 전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인 모양이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케냐의 학생들을 찍은 사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 사형식 표현, 뭐를 찍은 사진, 어디에 있는 학생들.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Pictures of. 슬프게도 걔들 모두 다 사용 중이었는데 비닐봉투를 왜 사용 중이었니? In order to carry their books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반이 결정을 내렸는데 모금하기로 왜? To send them new school bags 그들에게 새 학교방을 보내주기 위하여 모금하는 것을 무엇을 왜? 또는 어떤 시 이거는 숙제로서 조사해 보시고요. 우리가 팔았다 그리고 모금했다. 뭐 팔았는데 쿠키와 쿠키즈 앤 드링스를 얼마나 모았는데 600달러 모았다.
자, 이걸로 이제 가방 사서 보내겠죠. 바람 말하기, 우리는 희망한다. 케냐 학생들이 새 가방으로 행복해 하기를. 그랬더니 왕이, 오, 끝내줘. 테라픽, 원더풀, 팬타스틱, 어메이징, 오썸. 형용사 자리. 형용사 올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이디즈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또는 감탄문으로 하면, 아, 요거 감탄문 만들면 좋겠다. 어차피. 자, 감탄하는 이외에 명사가 없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how네요. How awesome it is. 뭐 이런 거. 또는 how awesome you are. 이런 것들. 괜찮겠죠. How awesome. 너희들 정말 끝내주는구나. 그거 참 끝내주는구나. How awesome it is. How awesome you are. I'm sure they will like the bags. You did something wonderful to make them happy. To make them happy. 자, 그냥 글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나, 내 이름은 뭐고,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은 조고, 나는 호주 출신이야. 인사하고요. Hi, my name is Joe. I'm from Australia. Hi, my name is Joe. I am from Australia. 자, 그 다음에 바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몇주 전에 나의 선생님이 보여주셨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뭐를, 사진들이죠, 사진들. 사진들이 있는데 뭘 찍은 사진들? 학생들을 찍은 사진이죠. 학생은 학생인데 어디에 있는 학생들?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전치사, 전치사. 케냐에 있는 학생들을 찍은 사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Some weeks earlier, a few weeks earlier, a few weeks ago. 누가다? My teacher showed whom, us, what pictures of students는 students인데 어떤 students in Kenya. Pictures of Kenyan students. A few weeks ago, my teacher showed us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 어찌시가 나오죠. 어찌 슬프게도 그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비닐봉투들을 왜 그들의 책을 가지고 다니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있고 이런 문장들 됐죠? 어찌 sadly 고쳐야 되겠네요. 그들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They were all using. They were all using what? Plastic bags. Why? To carry their books. 하기 위하여. Sadly, they were all using plastic bags to carry their books.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누가 다 우리 반이 결정을 내렸죠. 뭐 하기로, 모금하기로. 왜 그들에게 새 학교 가방을 보내기 위하여 또는 보내기 위한 돈을 모금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class decided what? 자, decided는 뭐만 좋아하죠. To raise money. 모금하다를 모금하는 것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decided in to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where in order to send them what new school bags. My class decided to raise money to send them new school bag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모금했니? 우리가 뭐 했어요? 팔았죠. 뭐랑 뭐를 쿠키와 음료수를 그리고 모았죠. 얼마나 많은 돈? 600달러를 모았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누가다? We가 sold 했죠? We sold what? Cookies and rings. And we 생략하고 we raised, we collected. How much money? How many dollars? $600. We sold cookies and drinks and raised $600.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표현하기입니다. 우리는 희망한다. 그들이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마치.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미래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문법적으로 미래인데, 아이 참, 내용적으로 미래인데, 문법적으로 현재 표현도 가능하고, 미래 표현해도 상관없다. 뭐를 가지고서, 그들의 새 학교 가방을 가지고서, 그들의 가방을 가지고서,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합니다. We hope that 생략. The students in Kenya,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뭘 가지고서? With the new school bags. With the new bags. We hope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with the new bags. The we hope는 왜안 들리냐? 뭐 어쨌든 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얘기하죠. 왕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 아, 엄지척이군. 감탄문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 감탄문으로. 본문에는 뭐, 감탄문으로 안돼 있지만, 감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더라?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 말하기. 나는 확신한다. 그들이 그 가방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 말하기.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Amazing. I'm sure. 대생략도 I'm sure they will like the bags. The Kenyan students will like the bags. Awesome. I'm sure they will like the bags. I'm sure that the Kenyan students will like the bags.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은 했다 뭔가 아주 훌륭한 일을 어순주의 코조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했어. You did something wonderful to help them. To make them happy, something wonderful to make them happy. You did something wonderfu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글로벌 시티즌은 뭐였습니까? 글로벌 시티즌이 해야 할일 중에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있었고,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are for people in need 있었고, 그 다음에 work for a better world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죠. care for people in need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조가 한 일이었습니다. care for people in need. 내용 파악 중요하죠. 그러면 심화 자료 결제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Hi, my name is Joe. I'm from Australia. 그 다음에 a few weeks ago, 몇주 전에 my teacher가 showed 하신 거죠. Whom, us, what, pictures of students in Kenya.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이건 잘 알겠죠. 그 다음 그 사진을 보고 든 감정을 부사로써 표현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어퓨 되고 여기 썸이 없네. 썸도 가능하죠. 썸 믹서고. 그 다음에 감정 어찌 sadly 하게도 they were all using 그들 모두 사용 중이었다. 무엇을 plastic bags를 왜 in order to carry their books 하기 위하여 they는 더 Kenyan students, 케냐의 학생들이 모두 비닐봉투를 사용 중이었다. 그래서 my class가 그래 결심했어, decided 했다. 무엇을 to raise money 하는 것을 왜 to send them new school bags. 그래서 여기에 댐이 나오네요. 댐은 더 Kenyan students. To send the Kenyan students new school bags.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모금했는지 나와야죠. We가 sold 했죠. 무엇을? Cookies and drinks를. And we 생략하고 sold하고 똑같은 이유로 raised, collected 600 dollars. 달러는 셀수 있는 명사죠. We hope that the Kenyan students will be 해도 된다 했습니다. Will be happy도 되고 are happy도 되고 뭐를 가지고서 with the new bags.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나오죠. 왕의 반응. 엄지척이군. How amazing. How awesome. How fantastic. 나는 확신한다. I'm sure that they will like the bags. They는 더
Kenyan students will like the bags. 코조, 너희들이 해냈다. You did. 어순주의 something wonderful to help them. 됐죠?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Afiq from Malaysia. 난 말레이시아 출신의 Afiq야. My school started. 나의 학교가 시작했어. 뭘 시작했는데? A wall painting campaign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자, 그래서 여기에 페인팅은 색칠하고 있는 중인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입니까? 색칠하는 것을 위한 캠페인입니까? 하면 색칠하는 것을 위한. 그래서 동명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to make 명형부 해보면 왜 시작했니? 왜 이런 일을 시작했니? Why did your school start a wall painting campaig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이고,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도 의도죠. 의도. 또 그래서 또 in order 쓸 수 있죠. In order to make, so as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요만 1, 2, 3, 4, 5 하면 5-3의 B죠. A가 뭐뭐하 만들다 인데 to 붙여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마을이 더 나아 보이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이 자리에 룩은 시제랑 관계없이 to 없는 룩만 가능하다.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원형 표현인 사역동사 5형식의 3번 make, have, let 됐습니까? 룩밖에 안 된다는 거. In order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자, 그 다음에 better는 뭐에 비교급이냐? look good입니까? look well입니까? you look good입니까? you look well입니까? 그렇죠. you look good. our village looks good이죠. 그래서 얘는 well에 비교급이 아니라 good의 비교급이다. 아까 전에 look 뒤에 어떤 시 와야 되는 문법이랑 통하는 겁니다. it looks good.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기를 잘하는 학생들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get a d 동사 1번이죠. 근데 did 들어있죠. and 여기 they 생략됐죠. 그러니까 동사 2번에도 did 들어있는 형태 painted 밖에 안되죠. 걔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림 그렸어. 어디다가 학교와 공원의 전치사 빈칸 문제 학교와 공원의 몇몇 벽 위에다가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왔죠. 그러니까 some은 a little이 아니고 on a few walls. on a few walls of students and parks. 학교와 공원의 몇몇 벽 위에다가 여기에는 on 여기는 of. 벽 위에다 그러니까 on some walls고요. 그 다음에 뭐의 벽? 학교와 공원에 속해 있는 학교와 공원의 벽이니까 of죠. painted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gathered한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inting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전치사의 목적어죠.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 be good at. 그럼 그림 그리는 것이 와야 되겠죠. 현재 분사 말고 동명사. 얘도 동명사, 얘도 동명사네요. 그림 그리는 것을 위한 페인팅.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한다. 자, 이 친구 주격관계대명사죠. 학생은 학생들인데 자, 이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얘들이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걸 뭡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얘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스튜던트는 데이입니다. 데이인데 사람이라서 후 왔고 이게 사람이라는 건 여기에 who 쓸지, which 쓸지에 대한 얘기죠. that은 되죠. that 알고 that. 그 다음에 이게 they라는 거, 그 다음에 시제를 우리가 얘들이 그리는 걸 잘하는 건 fact라는 거 왜 확인했냐? 여기에 are가 와야 된다는 거. is 오면 얘가 나 they인데 라고 그러겠죠. 여기 is가 와 있으면. 여기 were가 오면 학생들이 그림 잘하는 거 사실인데 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is도 아니고 were도 아니고 am도 당연히 아니고 was도 아니고요. are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요하죠. 주격관계사는 형태적으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시제랑 선행사의 수에 따라서 am이 올 거냐, are가 올 거냐, is가 올 거냐, was가 올 거냐, where가 올 거냐, 와야 되냐, 뭐 go가 와야 되냐, goes가 와야 되냐, went가 와야 되냐 중요하죠. be, good, that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시험 문제 낼거참 많죠. 여기에 뭐 관계대명사 문제라든지 뭐뭐를 잘하다 표현이라든지 뭐뭐를 잘하다라는 표현에 뭐뭐를 잘한다라는 말 뒤에 그림 그리는 것을 동명사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걔들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냐? 그들이 과거에 모였었으니까 did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된다는 거. 그럼 painted는 또왜 그러냐? 얘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림 그렸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동사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painted 왜이 모양이냐? gathered 왜이 형태냐? paint는 왜이 형태냐? 여기에 왜 하필이면 R가 와야 되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낼거 수두룩 빽빽하죠. 그 다음에 26번 문장.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이죠. 자, thanks to this campaign, our village looks much nicer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하기로 했죠. 자, 일단 해석해보면, 이 캠페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더 멋져 보인단데.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전치사로 구성된 것이 명사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주죠. Why does your village look much nicer? 왜 훨씬 멋져 보이니? Thanks to this campaign. 그래서 뭐 thanks to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because of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 due to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때문이고요. owing to 어떤 것 해도 어떤 것 때문이고요. because of 어떤 것 해도 어떤 것 때문이고요. thanks to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thanks to는 어떤 것 덕분인데요. 어떤 것 덕분에나 어떤 것 때문에 어찌되었다라는 얘기나 전부 why에 대한 대답인 건 공통적이죠. 그래서 부사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Thanks to 빈칸 돼 있을 때 챙길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뒤에 어떤 시 나오고 있습니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나와야지 어찌 시 나오면 우리말 해석으로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뒤에 어찌 시 넣을 것 같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is로 바꿨어도 큰 관계가 없는 계속해서 이 형식 문장이라면 형용사 보호 같은 게 와야 되겠죠. 부사 보호라는 건 없었습니다.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 형용사 보호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머치가 훨씬 머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머치 머니 많은 돈, 땡큐 베리 머치 많이 고맙다. 그 다음에 머치 나이슬 훨씬 더 멋진. 그래서 양이 많은 많이 훨씬 중에서 훨씬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much better 해서 5종 훨씬 5종 세트로 했었습니다. 훨씬 5종 세트. much nicer, even nicer, still nicer, far nicer, a lot nic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건이 자리에 so라든지 very는 올 수가 없다. so nice, very nice, so very such 뒤에는 원급이 와야죠. 만약에 여기에 so로 바뀌어 있으면 nice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nicer가 있으려면 so나 very는 못 온다는 거. 나머지 올수 있는 애들 much nicer, even nicer, still nicer, far nicer, a lot nicer가 있다는 거. 자, 이제 now.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다. 걷는 것을. enjoy는 want에 정반대되는 종족이죠. 오케이. 뭐와 나란히 그 색칠이 되어 있는 벽을 나란히, 그 벽을, 벽화가 그려진 벽을 따라 걸으면서 산책을 즐길 수가 있다. 예쁘다, 벽화. 이러면서. 자, alongside는 전치사로서, 전이라 써있네요. 전치사로서 나란히 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along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inted는 왜이 꼬라지냐? 자, painted가 하는 일이 words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 명사니까 얘는 하는 일이 형용사겠죠. 자, 근데 일단 원래 형태에 되돌아가서 생각하면 painted의 뜻은 칠하다죠. 그러면 칠하고 있는 중인 벽입니까? 칠되어진 벽입니까? 이 행동을 하는 벽이에요. 이 행동을 당한 벽이에요. 이 행동을 당한 벽이죠. 칠하다를 당한 그림 그리다 벽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것을 당한 벽이니까 여기에 페인트의 몇 번째 녀석이 필요하다? 세 번째에서 PP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페인트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의 did가 아니고 done, 되어진,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로 페인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요왜 게더드니? 여기 왜 페인팅이니? 여기 왜 페인티드니? 여기 왜 페인티드니? 여기에 페인티드인 이유하고 여기에 페인티드인 이유는 둘이 생긴 건 똑같지만 이건 디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색칠되어진 벽을 따라서. 자, 감탄문 나오고 있습니다. 주구가 What a nice idea.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고요. it은 뭐한 겁니까? 학교와 공원의 몇몇 벽에 그림 그린, 벽화 그린 것은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내용 한글로 내용 정리해주세요. 됐습니까? 아, 말레이시아의 아피그는 뭘 했냐? 이제 내용 파고 넘어갑니다. 자세히 설명할 끝났으니까. 그래서 학교가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냐면 벽화 캠페인 시작했어요. 왜 그런 캠페인 시작했는데? 우리 마을이 더 멋져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렸죠. 뭐와 뭐의 벽에다가 학교와 공원 벽에다가. 그래서 덕분에 이 캠페인, 벽화 그리기 캠페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요. 이제 사람들이 산책을 막 즐길 수가 있어. 뭐를 따라 나란히 걸으면서 색칠을 당한 벽을 따라 걸으면서 정말 멋진 생각이다. 라면서 끝이 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친구.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전에 글로벌 시티즌이 하는 이세 가지 Try to understand the different cultures.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Care for people in need. 그 다음에 Work for a better world 중에서 Work for a better world. Work for a better world에 이번에는 속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자리에 Paint some walls for a better, 뭐, to make their village look better. 이런 식으로 했죠. better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플래스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어디 출신의 아피그였습니까?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피그. 나는 아피그야. 어디 출신의? 말레이시아 출신의. I'm a pig. From Malaysia. I am a fig from Malaysia. 자,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하냐? 나의 학교가 시작했다는 말로 시작하죠. 뭘 시작했습니까? 벽화 그리기 캠페인을. 왜 그랬는데? 우리 마을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my school이 과거 시제 시작했다. My school began, started what a wall painting campaign을. wall painting campaign을. 왜 그랬어? 만들기 위해서 to make what? 뭘 만들려고? our village를. 자, 이 친구 좀 특이한 녀석이죠. 그래서 to look better가 아니고 그냥 look better. make a do. 나의 마을이 더 좋아 보이도록 더 좋아 보이는 만들기 위하여. 여기에 선생님 메이크는 투 없는 거 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투못 쓴다는 얘기 한적 없다. 이것이 사역동사 뭐 5-3에 비식형 가려주면 뭐투 쓰지 말라 그랬는데 참그 얘기 안 했네. 여기 투 쓰면 안 된다 그런 애도 있습니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목적어 뒤에 동사 올때 여기에 투를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에 투못 붙인다고 한적 없습니다. 아니, 멍텅구리야. 그치, 그런 친구, 학교에 그런 친구 있으면 야이 멍텅구리야, 여기에 투못 쓴다 그랬지 인마. 만들기 위하여인데 왜 투를 못 쓰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는지, 뭐 다음 문장 시험 문제들은 되게 좀 많았어요.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는 학생들이 뭐 했다, 뭐였다, 그리고 그렸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다 그렸다? 몇몇 벽 위에다가, 벽은 벽인데 어떤 벽? 학교와 공원의. 그렇습니까? 학교와 공원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야, 너희들 왜 낙서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students who are good at painting.
있습니까? That are good at painting. 근데 이거 참 아까 설명 안 했네. 요것도 교재에 필기해두세요. 요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 Students good at painting 해도 됩니다. 요거 생략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이 깜빡하고 얘기하는데요. Students good at painting이 they가 뭐 했었다? gathered, did 들어갔죠. And they 생략하고 또 gathered 하고 똑같이 did 들어가 있는 painted 다음에 where가 오면 되겠죠. On some walls 벽의 소속지가 of 뭐 schools and parks 오면 되겠죠. 생략 가능하다는 것도 필기해 두세요. 이거 왜 빼뜨렸지 내가? 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students good at painting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그이 캠페인 덕분에 한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왜이 캠페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더 멋져 보인다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 잠깐 듣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thanks to this campaign, our village 시제 현재를 했습니다. Our village looks 훨씬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Very so 안 돼. Thanks to this campaign, our village looks much nicer. 됐습니까? Much nicer, much bett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다, 뭐 하는 거, 산책하는 것을 뭐를 따라 나란히 그 색칠 당한 벽들을 따라서 이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now 아 이거 썼구나. we가 아니고 everyone can enjoy죠. everyone can enjoy. 자뭐 everyone은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조동사 있으니까 뭐 enjoys 하진 않습니다. everyone can enjoy 걷는 것 walking 뭐를 따라서 alongside the painted walls였습니다. 페인트를 당한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된다 했어요. Now, everyone can enjoy walking alongside the painted walls.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댓글은 정말 멋진 생각이군. 준호가 달았네요. What a nice idea it is. What a nice idea. How nice. What an amazing idea. What a fantastic idea. What a wonderful idea. What a terrific idea. How terrific. 자, 그래서 심하다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a fig 할 차례죠. 그래서 I'm a fig from Malaysia. My school is started 했다. 무엇을? A wall painting 캠페인을. Where in order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Look good 해도 되는데요. Look better. Look 뒤에 어떤 시 와야죠.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건 아니겠죠. In order to make our village look better 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시작했다. Students who are good at what? Painting. 이뭐 했었다? Gathered 했었다. 그리고 they painted 했었다. 어디에다가? On some walls of schools and parks. 멀티 되는 게 있네요. 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꺼번에 생략 가능하다고 관로 해두면 되겠죠. Students good at painting. Gathered, they gathered and they painted. Where? On some walls of schools and parks. 이 캠페인 덕분에 그래서 thanks to this campaign, our village looks 훨씬 better, 훨씬 nicer, much nicer. Far nicer, even nicer, still nicer. Very 쓰고 싶어? Very nice. 됐습니까? 뭐,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Very, looks very nice. 그 다음에 산책 즐길 수 있다. 어디에서? 라는 표현 나오죠. Now, everyone can enjoy니까 산책 가는 것은 얘밖에 안 돼요. 어디를 따라서 alongside the 색칠 당한 벽들, painted walls. 그래서 what
nice idea. 감탄문 할때 명사 있으니까 왔어야 되겠죠. How 쓰고 싶으면 how nice, how wonderful. 그리고